수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낮 동안에 찌는 듯한 더위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들으면서 날씨톡톡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비나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더위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남지방에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올 텐데요.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벼락이 쏟아질 수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3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청주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SNS에 한 분께서 주말에도 비 오려나 요즘 더운 것보단 비 오는 게 낫긴 한 듯 하셨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도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겠지만 찜통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톡톡이었습니다. 숨겨왔던